이란을 방문했던 북한의 대표단이 어제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의 경제대표단은 지난달 23일 평양에서 출발해 열흘 만에 돌아왔습니다. 북한이 이란과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불법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노동자 파견 등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경제 협력 방안도 협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